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네임 MT의 무왕통 리액션 비디오가 올라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네임 MT의 후속 뮤직비디오가 또 올라왔습니다. 넝캄이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overlook, 관과하다, 얕보다 이런 뜻이죠. 자, 이 곡의 가사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네임 MT를 얕보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지금 나를 봐라, 난 지금 이제 태국의 랩스타가 되었어. 또 더 래퍼2에서 네임 MT가 보여줬던 어떤 하이 커리어들이 있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네임 MT를 무시할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의미를 담은 곡인 것 같아요. 근데 뮤직비디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뮤직비디오 말미에 또 다른 뮤직비디오가 올라올 것을 또 알리는 내용이 있죠. 저는 무왕통을 정말 매일 듣습니다. 저는 무왕통 그 노래가 너무 꽂혔어요. 정말로 제가 네임 MT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면서도 네임 MT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제가 말했거든요. 네임 MT한테 너 앨범 진짜 좋다, 특히 나는 무왕통을 진짜 매일 듣는다, 나는 이런 곡을 기다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임 MT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이 엉캄이라는 곡도 되게 좋아요. 네임 MT는 상업적인 약간 커머셜한 트랙이 아니고 힙합과 자기 라이프스타일만 포커싱을 맞춰서 랩을 하는 게, 저는 그 애티튜드가 그냥 존나 멋있는 거 있죠. 역시 제가 사람을 제대로 알아봤어요. 이 더 래퍼2에서도 진짜 제가 많이 응원하던 래퍼였는데 역시 음악이 개쩝니다. 네, 이번에도 니노가 이 곡을 만졌죠? 코드 절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 MT의 엉캄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uangtong의 파트가 지금 앞서 나오죠? 약간 내용을 연결선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오우. 이 곡 같은 경우는 그거 아시죠? 약간 21 Savage의 약간 바이브 같은 거? 21 Savage 같은 랩핑이 약간 차분하고 뭔가 절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Snoop Dogg 같은 느낌도 있고. 곡의 바이브는 부드럽지만 가사의 내용은 굉장히 터프했어요. 그 무왕통에서도 그랬지만 네임 MT가 지금 이 엉캄이란 곡에서도 그랬듯이 약간 그 랩의 그 마디가 끝날 때 그 일부 구절을 ASMR 스타일, 약간 읊조리듯이 랩하는 스타일이 존나 멋있어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후. 이게 부드러운 톤으로 갔다가 하드한 톤으로 갔다가 랩 플로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매력을 보여주려고. 저는 이 네임 MT의 이 캐릭터 자체를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멋있다. 비디오가 너무 멋있어, 진짜. 거의 뭐 앨범 수록곡을 거의 다 뮤직비디오로 다 만들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임 MT의 엉캄 비디오를 봤습니다. 뭐 워낙 곡 러닝타임이 짧았기 때문에 뭐 순식간에 확 지나간 느낌은 있어요. 근데 무한통도 워낙 끝내줬고, 저는 이 엉캄 같은 곡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차분한 랩플로우의 네임 MT와 하드한 랩플로우의 네임 MT를 약간 양면성 있게 약간 나눠서 들려주니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네임엠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디 끝에 읊조리듯이 약간 ASMR 스타일로 이렇게 랩을 하는 부분은 진짜 저는 그때는 소름 돋았어요. 무왕통 뮤직비디오도 진짜 저는 와씨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그 오지 바이브로 느낄 수 있는 진짜 힙합이구나 라고 느꼈는데 저는 이 음악도 좋고 이 비디오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대중적인 걸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진짜 힙합의 오리지널러티에 가깝고 뭔가 힙합에서 정키들이 그 좋아할 법한 그런 우리가 아는 그런 니즈,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약간 욕구를 채워주는 래퍼가 등장을 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막 기분이 좋고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을 이 네임엠티의 비디오들을 통해서 좀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이 YOPP라는 레이블에서 뭐 워낙 다양한 래퍼들이 소속이 되어 있지만 네임엠티의 스타일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고 독보적이에요. 캐릭터 자체가 워낙 개성이 강하고 독보적인데 이런 좀 오지 바이브가 느껴지는 이런 스타일은 저 계속 저는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진짜 네임엠티의 진짜 팬입니다. 무왕통은 요즘에 저의 뭐 최애 트랙이에요. 제일 베스트 트랙이에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야 축하.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